리모컨 하나로 호스릴은 물론 분무기 온오프까지 단 한 번에 ENG 1800. 안녕하세요. 농모농의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부추에 발병하는 균핵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기후에 적응이 빠른 작물인데요. 봄, 여름,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연중채소로 보통 3회에서 4회 잎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부추는 재배 시 햇빛이 잘 비치는 밭에서 기르면 봄 수확이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작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물빠짐이 좋은 밭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월동 후 기온차로 인해 고인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균핵병에 감염되기 쉬운데요. 균핵병에 걸린 부추는 작물의 지하부 줄기에 균이 발생하게 되는데 점차 지상부가 자라지 못해 말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균핵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균핵이 병든 식물의 잔재물이나 토양에 월동하다가 이듬해 1차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 재배 시 가습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12월에서 3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마지막 원인으로는 농기계에 묻은 흙에 의해서 다른 포장으로 옮겨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균핵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회를 사용하여 토양을 건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농기계에 묻은 오염된 흙이 건전한 토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벼를 재배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요.